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봉독은 8절에서 13절, 17절에서 2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이 설교 영상을 그 이후에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들을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져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만 믿음을 가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을 주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 둘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어져야 믿음이니까 정탐꾼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 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첫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그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그 집이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라합의 집에서는 여리고의 모든
그 전경이 다 보입니다. 정탐하기 딱 좋은 곳이죠. 그리고 창녀의 집이기라 이런 저런 사람들이 그 집에 오고 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민심을 파악하기 딱 좋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집니다. 누군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 이 창녀 라합의 집을 들이닥칩니다. 이 정탐꾼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그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데 그 창녀 라합을 통하여 이 정탐꾼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서 돌아가게 만들죠. 도대체 이 창녀 라합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던 일,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막강한 왕이 속절없이 전멸당한 일, 그런 소문들이 가나안 땅에 들려온 거예요. 그 라합이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11절 말씀에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더이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무서울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확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점령할 수 있겠구나.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믿음이 바뀐다는 것.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바뀌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창녀 라합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살아도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걸 봅니다. 이 창녀 라합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아모리의 시온과 옥 왕이 전멸당한 것도 소문으로만 들은 겁니다. 이 창녀 라합이 만나를 먹은 것도 아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은 거예요. 신분도 창녀였습니다.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가질 수가 없을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이나 그 엄청난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같이 먹는 만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 그 모든 걸 바로 모세 옆에서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무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고 그날도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무서워했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두려워 떨고 도무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졌다. 신앙에도 엘리트가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일 겁니다. 목사 중에 3대째 목사. 예수를 믿은 지로 따지면 4대째예요. 그러니 정말 좋은 믿음 가진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참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나 어려운 일 닥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창녀 라합과 같은 처지인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족도 없어요. 오히려 핍박만 너무너무 심해요.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는 아주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말 이 창녀 라합처럼 설교 시간에 그저 들어서 아는 말씀 가지고 목숨을 내거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녀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라고들 다들 말합니다. 근대 역사만 보아도요, 산업혁명이 지나고 세계 2차 대전이 지나고 우리나라로 보면 6.25 전쟁을 거치고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중요한 어떤 큰 사회적인 격변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지금이 그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2년 동안을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안 바뀔 수가 없죠.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대부분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 이 변화에 적응되어지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재정 상황, 재정적인 삶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거고 가정에도 변화가 올 거고 인간관계도 변화가 올 거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도 변화가 올 거고 교회 생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이렇게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실제로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 확산이 그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세상이 올까? 정말 두렵죠. 코로나19 이후까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벌써부터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또는 직장이나 일터 문제 때문에 재정 상황으로 삶의 터전이 흔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한 번은 성령 집회 때 안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씩 만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써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써온 기도 제목이 딱 한 줄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 인내의 한계, 믿음의 한계, 이제는 끝인가 봐요. 그런 심정으로 나온 분들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잘 대처해 가고 있습니까?
삶의 터가 흔들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식욕이 없어요. 미래가 깜깜해요. 절벽이에요. 이런 처지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요? 주식을 사야 되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쪽편에 다 모였다.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이에요. 저 사람들이 건너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말할 수 없는 불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빗장을 견고하게 걸어 잠그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도대체 그들이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하여 코로나19 이후로 인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우라는 것. 도대체 우리가 라합에게서 무슨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죠? 라합이 어느 날 어떤 낯선 나그네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창녀의 집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죠. 그런데 라합이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이구나 알았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예감이죠.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넘어오면 여리고성도 가나안 땅도 다 무너질 거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정탐꾼이 온 거예요. 그때 라합의 마음에 지금이 죽고 사는 결정을 해야 될 때다. 이 정탐꾼들을 품어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정탐꾼을 숨깁니다. 그리고 쫓아온 군사들을 회유해서 아 방금 나갔다고 쫓아가 보라고 그래서 그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 죽는다. 그 결단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부탁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점령할 텐데 우리와 우리 가족을 반드시 살려주시오. 라합이 그렇게 했던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반드시 지켜줄 텐데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키라.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정탐꾼이 제시한 답이 뭡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 소속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표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창문틀에 홍색 줄을 달아매라. 누구도 다 볼 수 있게끔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너희 집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다 바르라. 온 집의 문에 피치를 하라. 어린 양 피로 확실한 표시를 내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분명하게 하라.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그리고 라합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집 창문에 홍색 실을 묶었어요. 그리고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집안 사람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건짐 받은 것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 유다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살몬이 누구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 된 거예요. 창녀였는데 그는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창녀였는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 돼.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 나 하나님 믿을 거다 그랬던 그 결단이 그를 살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라합에게서 뭘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 소속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뭐 너무 좋겠죠. 예수 믿는 것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어디 있어요? 당신 누굽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예수님 믿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내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알아. 내 창문에 홍색 줄을 묶어라. 제가 2014년 안식월 때 6개월 동안 제 목회 여정에 처음 그렇게 길게 휴가를 안식년을 얻은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6개월 동안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뭐 읽고 싶은 책들도 많았고 그런데 막상 안식년이 시작되고 나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두려움이 왔어요. 그것은 모든 교우 관계가 다 끊어지는 혼자가 되는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그래도 안식년 기간이니까 이제 6개월 지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진 관계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은퇴구나. 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큰 고통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때 나는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냐? 그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알겠어요. 예수 동의 일기를 쓰게 하는 것은 교우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저를 위하여 쓰게 하는 거더라고. 이제 은퇴할 때가 오면 이제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우들과의 관계는 이제는 거기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날 외출을 했는데 어디로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외출을 했어요. 저녁이 돼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밤 하얗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남편이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간 거야? 한 주간이 지나도 안 와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와요. 여러분 그때가 사는 것 같겠습니까? 부모님 또는 자녀 어느 날 나 간다 그러고 나가는데 어디 가니? 어디 가? 대답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도대체 어디론가 가요. 쫓아가 나가보니까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고는 한 달도 1년도 지나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다 겪을 일이에요. 부부 사이에 누군가는 먼저 갑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다 떠나고 결국은 나 혼자 남아 있을 때가 온다고요. 이제는 주님 한 분만, 영원히 나와 같이 계실 분은 주님 한 분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애매하고 막연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혼자가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코로나19 이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나와 같이 계신다.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없는 변화가 와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길이시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준비되었냐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준비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준비하고 준비해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라합처럼 지금 준비 못하면 끝이에요. 정탐꾼이 왔을 때 그때 그들을 붙잡고 나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오. 이 부탁 못하면 그 다음엔 끝인 거예요.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라.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라. 집집마다 십자가 깃발을 달고 있으라. 이런 뜻 아닙니다. 창문에다가 홍색 줄을 매다는 것, 우리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것, 그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 믿음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세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못 믿지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라합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다니까. 라합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 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소문 듣고 믿었어. 소문 듣고. 우리에게는요, 안 믿기가 어려울 만큼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라합과 비교하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아, 그런 은혜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요? 아, 여러분의 눈으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엮여져서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라합이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정말 안 믿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라합을 보고 믿음을 배우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 보통 유명한 분 아니죠. 그분의 설교에 매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가슴을 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분이에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때 그 믿음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그의 삶과 사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요. 무슨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한 것일까요?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나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았지만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설교를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주님을 어떻게 찾았지? 하는 질문이 생각났다. 순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성광처럼 깨달아졌다.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을 이처럼 찾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기도하고 생각했다. 내가 왜 기도를 했지?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었지? 무엇이 내가 성경을 읽게 만들었을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었음을 알았다. 주님께서 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분임이 깨달아졌다.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이 고백한 이런 정도의 은혜를 지금 안 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 그런 소원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런 소원을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죠. 라합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듣고도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는 자기 집 창문에 홍색 줄을 메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들, 우울한 소식들, 지금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닥쳐오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 근데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더 황홀하고 놀라운 소식이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주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이건 뭐 더 말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실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붙잡으셔야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저는 예수님의 소유임을, 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내 주님이심을 나 분명히 고백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큰일이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께 반응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정확히 이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라합이에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구원해야 될 자들 다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주 예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과만 동행해야 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언제 다시 우리가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모일 수 있는 때가 오겠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속 안 나오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한 2년이 지난 동안 믿음 다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짜 신실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라합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흉흉한 소식도 많이 들려오지만
꿈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의 메시지도 듣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붙잡았듯이 주님, 저는 복음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손님이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영원히 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들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소서. 사모하며 마음의 간절함, 갈급함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여 나같이 해주소서. 주님, 우리 붙잡아야 될 것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오직 찬양합니다. 주님, 사방에서 들려오는 참 두려운 소식들, 혼란스러운 소식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의 바람, 하나님 어디서부터 들려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정말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습니다. 라합이 그저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문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그리고 그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여인이 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을 일으키는 자가 된 것처럼, 주님, 우리를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분명히 선언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담대한 믿음,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구제헌금, 또 우리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더욱 사로잡아 주소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심에 날마다 체험을 주소서. 가정을 지켜주소서. 온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육신에 병든 것을 깨끗이 고쳐주소서. 기업 일터를 주님 책임져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우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개학하는 때 학교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이 다 폐기되고 모든 조례가 다 폐기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종우 목사님, 최충교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속히 주소서. 전 세계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코로나19가 소멸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